마릴린 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를 튼살 96까지 마릴린 먼로 7년 만에 외출은 빌리 와일더 감독의 마릴린 먼로가 주연하고 1955년에 개봉되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기록한 영화 7년 만에 외출 세븐 이어 이치라는 영화가 있었다. 서양에서는 남녀가 사랑을 빠져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7년 정도 하면 이른바 권태기에 접어드니 세븐 이어 이치라고 하는데 그 어휘는 바로 권태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영화의 줄거리는 편집장인 리처드는 부인과 아들을 피서지에 보낸 후 오랜만에 혼자 생활하면서 해방감을 맛본다. 그때 브랜든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생각이 만약 내가 바람 피워온다면 라는 것이었고 마침 같은 아파트 2층에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금발 미녀가 이사를 온다. 우여곡절 끝에 그녀를 자기 아파트에 초대하는데 리처드에게서는 선천적으로 과대망상증이 있다. 아가씨를 초대해놓고 그녀가 나타나기 기다리는 동안 그는 혼자 간호사와 연애를 한다든지 자기 여비서와 맹렬한 사랑에 빠지는 등 황당무계한 망상에 빠진다. 한편 금발미녀와 이상한 상상에 탐닉했을 즉 피서지 아내로부터 전화가 온다. 아내는 그곳에 리차드의 친구인 탐을 만났다고 말한다. 리차드는 이제 아내의 고통을 불편하게 느끼고 별의별 망상을 다한다. 다음날 리차드는 자기 망상 원인을 한 의사 연구문 논문에 찾아낸다. 그 의사는 모든 남자는 결혼 7년째 이르면 바람을 피우고 싶은 충동에 시달린다고 주장한다. 그의 망상증은 한층 심해진다. 그가 금발 아가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그로테스크한 정도가 심화되는 것 같았다. 이건데 금발 미녀가 갑자기 TV 방송에 나와 자기와 리차드와 수상한 관계를 밝힌 등의 망상은 리차드를 완전히 녹초 상태에 빠지게 했다. 초조해진 그는 아가씨를 유혹해 함께 영화를 보러 간다. 영화관을 나온 직후 유명한 지하철 통풍구 씬이 등장한다. 마릴린 먼로가 이렇게 통풍구가 딱그 바람에 오니까 치마가 들어 올려지니까 그걸 딱 내리는 그 장면이 있죠. 이 영화로 마릴린 먼로는 다시 섹시 심벌의 이미지를 추가했다. 마릴린 먼로가 예화가 있으면 보면은 처음에 그 뭐야 낙하산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왜 그러면 여성 인권이 성장한 게 전쟁이 시작해가지고 인력이 없으니까 남자들은 다 징집되고 그거 전쟁 때문에 그게 성장된 거잖아요. 그리고 뭐조 디마지오라는 가수랑도 아 가수가 아니라 그 야구 선수랑도 하고 뭐 케네디 대통령이랑도 사귀었죠. 근데 말문 죽인 게 케네디 대통령이라는 설도 있고 좀 그렇죠. 약물로 죽었으니까. 사실 섹시함이랑 이 포르노 배우처럼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종이처럼 약간의 감춤이 있어야 된다. 남자는 얼굴 빨개진 여성처럼 짧은 치마를 입고 가는 여성이 오히려 시선을 가게 할수 있다. 그래서 배우들은 가슴이 파인 옷을 입고 인사하거나 할때 손등으로 가리는 것 같다. 피자 생각엔 가릴 것이면 왜 아니야 옷을 입고 지나가는 나오는가 항상 의문이 있다. 마릴린 먼로의 섹시 코드가 영원히 존재하는 이유는 백지처럼 보이는 이 여성이 그런 심리를 간파해낸 것이다. 흑자는 이 영화를 본 적은 없다. 하지만 워낙 유명한 그 치마가 날리는 장면은 여러 장르의 패러디 소재로 사용되어 어느 정도는 한 번쯤 보았을 것이다. 당시 멀로 지하철 환풍구 씬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으며 환풍구가 지하철 어디에 존재하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아무튼 섹시 코드는 이렇게 미묘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그런데 멀로 섹시한 씬에서 다리에 튼살을 보인다면 섹시함보다 유머러스함이 느껴졌을 것이다. 티 없이 깨끗하고 느신한 다리는 섹시 심벌이다. 또한 멀로 하면 금발머리 섹시함이 연상되는데 사실 그녀는 금발이 아니라 갈색머리였으며 이름까지 바꿨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미는 탁월한 것 보다 만들어진다는 것 사실을 명심해야 됐다. 우선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거라고 했죠. 시몬드 보부아르가 필자도 미용 치료를 주로 하면서 아름다운 삶일수록 미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작은 결점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았다. 보면은 다이어트도 날씬한 사람들이 되게 더 잘하죠. 체중도 더잘 빼고 아름다움이란 타고날 수도 있지만 요즘의 미는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튼살 있으면은 다리에 튼살 있으면 장액미 한의원에서 지침으로 치료받기 바랍니다.